이번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갤럭시 G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이 화제가 됐죠. 삼성이 정말 마케팅을 잘한다는 칭찬이 이어졌는데요. 전 세계에서 폴더블폰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건 삼성이지만 최근 화웨이, 오포 등 중국 기업들에서 폴더블폰을 출시한 데 이어 애플도 2025년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최근 화웨이에서는 3단 트리폴드 폰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번 비즈니스쇼에서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에서도 초격차를 지켜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핸드폰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2000년대 초반 피처폰 시대에 삼성전자는 노키아, 모토로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핸드폰 3대 제조사로 군림했습니다. 특히 삼성 애니콜은 세계적으로 1200만 대가 팔렸는데요. 피처폰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핸드폰 시장의 지형이 뒤바뀝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건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후발주자였습니다. 아이폰이 2007년 6월 출시된 이후 1년 만인 2008년 6월, 삼성전자는 아이폰의 대항마로 삼성 옴니아를 선보였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에선 2008년 11월 96만 8천 원에 T옴니아를 판매했는데요. 아이폰이 2009년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당시 휴대폰 중 최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너무 금방 바닥이 났고요. 소비자들에게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자 2010년 삼성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적용한 갤럭시 A 스마트폰과 갤럭시 S 스마트폰을 연달아 출시합니다.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빠르게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해 나갔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은 스마트폰 1위를 지켰지만 2011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연속으로 성공을 시키면서 순위가 뒤집힙니다. 특히 큰 화면과 S펜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는데요. 글로벌 판매 대수 1000만 대를 돌파하기까지 갤럭시 노트는 9개월, 갤럭시 노트 2는 4개월, 갤럭시 노트 3는 2개월이 걸려 판매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덕분에 2012년부터 2013년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30% 이상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이후에도 20%대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애플은 2010년대에 10%에서 20%대 점유율에 머물렀는데요. LG전자도 2010년대 중반까지는 G 시리즈와 V 시리즈로 10%대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2017년 중국 제조사들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유율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2021년 결국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국산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이던 LG전자가 2021년 핸드폰 사업을 접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국내 유일의 스마트폰 제조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과의 양강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고요. 중저가 시장에서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제조사들과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2020년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두 가지 혁신을 주도합니다. 반으로 접히는 폴더블폰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AI 기술 도입도 본격화했습니다. 애플이 2009년 아이폰을 처음 세상에 선보였다면요. 2019년 삼성전자는 첫 번째 상용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모델은 화면 결함 문제가 발생해 출시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2020년 새로운 폴더블폰 라인업으로 갤럭시 G 플립과 G 폴드 2를 출시했습니다. 2021년 G 폴드 3부터는 S 펜도 추가가 되면서 거의 태블릿 같은 사용성을 보여줬죠. 이 시기에 삼성전자의 고민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줄고 애플이 빠르게 점유율을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3년 10억 대에서 2017년 15억 6천만 대로 늘어났다가 점점 감소하다니 작년 11억 6천만 대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국내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60%에서 70%고요. 애플은 20에서 30%대로 차이가 크지만요. 글로벌 출하량은 13년 만에 삼성전자가 2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아이폰 출하량은 2억 3,460만 대로 점유율은 20.1%,
삼성전자 출하량은 2억 2,660만 대로 점유율은 19.4%를 기록했습니다. 폴더블폰 출하량은 작년에 1,590만 대로 아직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선 1.4% 정도 수준인데요. 내년에야 한 2% 정도로 올라가고요. 2027년에는 4,800만 대로 약 5%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화웨이, 샤오미, 비보, 아너, 오포 등 중국산 폴더블폰이 우수수수 나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최근 화웨이에선 두 번 접히는 트리폴드폰 메이트 XT를 공개했는데요. 출시 일주일 만에 화면에 검은 줄이 생기며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도 갤럭시 Z 폴드 6 슬림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긴 했는데요. 슬림하다고 해도 11mm 정도인 건데 아너에서 출시한 매직 V3는 두께가 9.2mm에 달한다고 해서요. 두께로 승부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AI 서비스를 적용해 차별화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인공지능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갤럭시 AI를 적용한 갤럭시 S24 시리즈를 출시했는데요. 특히 온라인에 연결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통역과 번역이 가능한 AI 기능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7월에도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Z 폴드 6, Z 플립 6를 출시했는데요. 폴더블폰은 듀얼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번역된 텍스트가 입력이 돼서 상대방과 마주 보면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까지 해주는 노트 어시스트 등 편리한 기능들 덕분에 삼성전자가 정말 이를 갈았다는 반응인데요. 지금은 16개까지 언어를 지원하지만 연내로 20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갤럭시 AI를 적용한 단말기 판매 숫자는 벌써 2천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원래는 모바일 사업부랑 가전사업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이 두 가지를 합칩니다.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DX 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가전에도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삼성 스마트싱스 앱으로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는 등 각종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효율화하는 기능도 적용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AI 가전 판매 대수는 누적 15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건 최근 모바일과 가전 부문에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한창 잘 나가던 2013년 모바일 부문 매출은 106조 원, 영업이익은 19조 원이었는데요. 2023년 매출은 112조 원으로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3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2013년 가전 부문 매출은 50조 원, 영업이익은 2조 원이었는데요. 2023년 매출은 56조 원으로 소폭 올랐고요. 역시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가 20% 정도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요. 물론 중간에 등락이 있긴 했지만요. 가전과 모바일을 합친 DX 부문 매출은 2013년 157조 원에서 2023년 170조 원으로 8.28% 상승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요즘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을 발굴하면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MWC 2024에서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을 선보이기도 했죠. 24시간 끼고 다니면서 구체적인 수면 상태나 심박수 등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장점인데요. 스마트 링이 출시된 건 처음이라 절대 반지라는 별명과 함께 나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언팩 행사에서 정식 출시된 후로 미국과 중국에서 초기 물량 품절이 이어지는 등 흥행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요. 출시 두 달 만에 화제성은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50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비해 기대했던 혈당이나 혈압 측정 기능도 없어서 갤럭시 워치에 비해 큰 효용성은 없다는 평입니다.
미래 먹거리로는 로봇 사업도 내세웠는데요. 이번 유럽 가전 박람회 IFA에서는 AI 반려로봇 볼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노란 구체 모양인 볼리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데요. 예를 들어 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하면 바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연결해주고요. 또 베를린에서 갈만한 여행지를 알려줘 라고 말을 하면 바닥이나 벽에 빔 프로젝트를 써서 여행 장소 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볼리를 연내로 출시하기로 했고요. 노년층의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기기 보핏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로봇을 4대 신사업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지능형 로봇도 개발하라고 직접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한종희 DX 부문 부회장은 최근 수원 본사에서 열린 사내 행사에서 4대 신사업으로 메드텍, 로봇, 전장, 친환경 공기조화 솔루션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과연 삼성이 실적 부진을 끊어내고 새로운 기술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미래 혁신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슈